안녕하세요, 피겨쌤입니다. 자,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2019년 4월 17일이고요. 지금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필기 접수 기간입니다. 내일 모레까지예요. insports.or.kr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기 관련 안내가 있고 여기서 접수하실 수 있어요.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가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봅시다. 네, 여기저기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구술시험 보시면, 그리고 연수까지 들으시면 자격증 받을 수 있고요. 네, 필기시험은 요런 스포츠 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 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윤리, 한국체육사 7과목 중에 5과목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겨스케이팅은 빙상 종목이에요. 빙상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요. 지금 4월 19일 내일 모레까지 필기 접수하시면, 필기 접수하고 검정료까지 내셔야 돼요. 내시면 5월 11일에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한 달이 채안 남았는데 준비하시면, 뭐 벼락치기로 공부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요거 합격하시면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 구술 접수를 하실 수 있고요. 5월 말부터 6월 7일 사이에 접수하셔가지고, 시험이 정확히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6월에서 7월 사이에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하지만, 평상시에 꾸준히 운동해 오셨던 분들, 피겨 한 1급 단지 조금 몇년 돼서 이제 한 2급 시험 보기는 조금 부족하고 이 정도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실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이 사이트 들어온 김에, 제가 취득한 자격증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격 취득 확인서 발급 신청. 제가 이전에 발급 신청했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거기 눌러보면은 나옵니다. 자격 확인서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제 이름 최용이고요. 저는 피겨 시험을 봤는데 빙상으로 뭉뚱그려서 나옵니다. 발급일은 2014년.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에도 있고,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2015년에 취득한 것도 있고요. 구직용인. 보면은 아까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2014년에 따고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2015년에 땄잖아요. 이게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그리고 한 해에 두 개를 동시에는 못 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부터 따시고, 유소년이나 노인은 그냥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꼭 없어도 됩니다. 제가 이걸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가 있는 걸 가지고 특별한 메리트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력서에 한줄더 넣을 수 있다는 것뿐이고요. 자, 오늘 영상 정리하면, 네, 자격증 내일 모레까지 필기 잡습니다. 그 전에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깜빡 잊고 계셨던 분들, 네, 꼭 접수하셔가지고 자격증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